반갑습니다. 저희 카이로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임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반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지 오늘은 찬양으로 기도하는 부분을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카이로스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신 것이 아니라 찬양하셨죠. 오늘 그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방법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가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고자 할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주님의 그 뜻을 감당할 수 있고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도는 간구다 이렇게 배웠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예배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그 가장 중요한 핵소가 뭐냐, 요소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나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누리고 느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 오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도 같이 누려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기도가 뭐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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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있으며 와 그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시리즈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는 무엇인가 하고 나서 기도를 할 때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마치 그 서핑을 할 때 파도를 타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찬양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찬양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다고 시편 22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찬양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한 목적에 참여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제 물어보십니다. 찬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노래야, 소리 내는 거야. 아니야, 곡조 붙은 기도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야. 근데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찬양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은 예배다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배 그러면 형식, 어디에 가서 어느 시간을 내서는 하고 얘기하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과정이 있고 드려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냐?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 배우고 나서 이제는 찬양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조금 우리가 우리의 설명을 들어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자, 영으로 기도한 찬양한 겁니까? 아니면 혼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고 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육적인 것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확 변합니다. 영으로 변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렇죠? 지금 그냥 따라하면 혼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과정인데 그것을 모두를 바꿔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물론 잠깐 들어갔다 나갔다 하긴 했지만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분명히 영으로 찬양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왜? 우리 언제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까? 항상. 항상 있어야 하죠.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주의 영을 향하여 소리를 내고 외칠 때 그 하나님과 나의 영이 연결해져가는 그 개념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게 찬양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할 때 여러분 그냥 내가 읽는 것으로만 들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으로 바꿉니다. 여호와는 당신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조금 전에 한 소리는 제가 읽었지만 지금 한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우리가 외칠 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요 최근에 성경을 놓고 연구하여 우리 한국 어원과 영어적인 차원에서의 읽혀지는 것이 You, Lord, you are my shepherd.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부분을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23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지 옆에 있는 양들에게 그 염소에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더군다나 우리 한글 번역에서 약하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가봤더니 당신께서 2인칭입니다. 여기에 나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 You, Lord are my shepherd 하고 2절에 가서 You, let me rest 3절 You, lead me 다시 말해서 주라고 하는 3인칭을 2인칭으로 바꾸며 했을 때 옛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내가 물이 필요할 때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인 즉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번역 속에 약간 유교적이고 약간 한국적인 표현에 의하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내가 너를 창조해서 내가 너하고 같이 있었잖아. 너 나하고 늘 만나는 자리에 있었잖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있다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에덴 정원을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죄지은 자가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뭐로 하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연결고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훗날 그들의 그 모든 죄가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읽혀진 것이 뭐냐 다윗의 시가 3인칭이 아닌 2인칭으로 누려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 찬양이 자고간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 적어도 성경에 7가지의 구형이 유형이 구약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가지를 하나씩 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영의 찬양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대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할렐루야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뭐냐? 와, 그분이 정말 이 자랑, 예배를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일종의 영어로 얘기하면 call to worship, end to worship 시작과 끝이 예배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 시편 146편, 147편, 148편, 150편에 보면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을 할렐루야로 끝나고 시작을 그 다음 장에도 할렐루야 시작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더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거 예레미야 3장, 9장 24절에 나온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자랑받을 만한 분이시야
라고 하는 단어가 할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잘 생각하면 갑자기 십자가가 보여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맞아. 시작과 끝이 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실 만한 그런 자리에 있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외쳐보실까요? 근데 할렐루야는 혼자 외치는 게 아니라 야라고 하는 이 명사에 이게 복수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명령체와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을 불러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한 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위에 붙였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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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면서도 영으로 할 수 있고 혼으로 할 수 있고 또 육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한다 그러면 방언으로만 할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에 오늘도 이것이 옆에 사람 보고 할렐루야 하고 소리만 낼 수가 있어. 그렇죠? 아니면 할렐루야 참 좋으네. 이건 혼을인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내 영이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할렐루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것도 일종의 육체적인 것이 이 혼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많습니다. 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기에서 하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영과 혼과 육의 역사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개념만 먼저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할 때 찬양하라 내 영아 하면 안 맞는 거예요. 혼이라고 명령을 해야 돼. 왜? 영과 혼과 육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혼을 명령을 할 수 있어도 혼이 영을 명령한다는 것은 어불성사입니다. 그래서 영이 혼과 육을 향하여 하나님 찬양해. 그러니까 찬양하라 내 혼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찬양하라 내 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하고 저 지금 조금 부른 찬양은 거의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바꿔볼까요? 찬양하라 내 혼아 찬양하라 내 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에 명령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영으로 발 때 나 찬양합니다 라고 바꾸어주는 아주 작은 변화인 것이지만 여러분의 찬양이 육적인 것에 혼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것은 뭐냐
샤바크라는 것입니다. 이 샤바크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맨 마지막에 13번째 뭐라고 외치죠? 오, 하나님이 의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외쳤던 그 소리, 그 소리를 두고 크게 외쳤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찬양하며 샤바크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샤바크하나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소리 질르며 하는 찬양 하나 있죠. 그 찬양이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하면 여러분 지금 하는 거죠. 불러요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도 사실 영어에 보면 이것이 노래합니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유교적인 차원에서 안 되니까 부르리로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것을 영어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영이 와 이렇게 올라가는 회복되는 기뻐지는 그것을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면 그 거룩하신 그 영의 일부가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나는데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잘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소위 얘기하는 이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데는 이방인 아니 이단들이 하는 것이라 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 야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될 것이다 라고 손 드는 것을 두고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때 손 들고 손을 들고 하고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 찬양을 한번 우리 해볼까요?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여기부터 주님만을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충만하게 하소서. 백성들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놓고 군대 앞을, 이 군대가 맨 앞에 가는 그 군대의 사람들이 뭘 했냐면 찬양을 했어. 그게 적들이 놀랬을 거예요. 아니 쟤들이 칼과 창으로 오진 않고 노래를 해? 도대체 저들이 뭐 하는 거야? 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떨려가는 그것이 왜? 그들도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영은 죽어있지만 이 느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손을 들다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를 외치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터우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터우다. 이 터우다라는 건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우리 요새 말로 하면 합창. 찬양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크게 소리를 내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할 때에 주로 언제 했었냐면 희생물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며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거기에 나온 그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거기 뭐가 하나 빠졌는데 감사의 소리라고 하는 그 소리라는 그 자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터우다를 할 때 우리 잘 아는 주로 제사 드릴 때 거기 온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사건을 빙 돌라서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이렇게 그들이 제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음을 잡아볼까요? 이건 크게 한 겁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셨지.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제사를 더 크게 한번요. 찬양해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들이 내로 하면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가 이렇게 영으로 찬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같이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옛날 아주 옛날 500년도까지 교회 안에 건물 교회 예배가 우리가 아는 대로 313년에 가서 니케아 아니 그 저 뭐야 뭐죠 밀란 측령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공식화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막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악기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힘이 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얘기가 500년 그 전에 아니 500년 때에 있었던 로마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20년밖에 안 된 기타가 한국 교회에 들어오고 키보드가 들어온 게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기타는 마귀의 악기, 키보드는 그 악령들의 그 숭배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정말 우습죠. 단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모세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 바르라 하고 그 성물이 모세의 세워놓은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 기름 한 방울 하고 하나님께 구별을 하면 악기도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 이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옛날 로마 교회에서도 악기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로 이 악기가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21편 13절 같이 선포하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놀랍게 악기를 동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교리와 싸움이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고 어거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동하여 뭔지 아세요? 나무가 겨울바람에 확 하면 나무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아 추워 추워가 아니라 이 겨울에도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해. 여러분 낙엽이 떨어질 때 낙엽도 소리 내는 거 아세요? 떨어지면서 나 떨어져라 하는데 그 소리 하나에 휴 내려갈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그 나라에 가는 거 기다립니다. 이런 소리로 들려지기에 영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들을 캐치하면서 찬양을 하곤 합니다. 여기 자마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 악기로 우리가 들어보긴 하지만 우리 한번 그냥 읽는 곳으로 넘어가십시다. 우리 이 시편 150편이 아주 이 자마르의 표현을 절정적으로 쓴 겁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합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번역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원어적인 그 의미 속에서 이것이 찬양이라면 합니다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이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블레싱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 송축이라는 말이 요새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했더니 막 저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래. 왜? 중국인의 사고 가운데는 하나님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Bless the Lord 하고 주님을 향하여 송축합니다 라고 외치도록 누가 허락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걸 안 해요. 유교 사상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면 한 2천여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받으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모들한테 선물하세요 안 하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하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부모들한테 근데 누구 돈으로 사가지고 어버이날을 치르죠? 물론 모아서 모았지만 결국에 엄마가 준 돈으로 가지고 엄마 여기 어머니 날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와 Happy Father's Day 뭐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나님 송축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뭐냐면 찬양 속에 하는 것을 두고 바락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이름을 바락하라.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두고 무릎 기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온 장면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것 같은데 엘리야의 기도의 방법은 이 사타구니 밑으로 원래 이 바락이란 것은 무릎 꿇고 그 사이로 자기 머리를 내려서 이 플로어까지 머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세 사람 의자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았더니 유대인들의 바락 포지션을 놓고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사전에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보다 더 잘해요. 우리 이 아주머니의 그 기도 바로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락의 찬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우리가 얘기하는 영으로 찬양한다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 찬송 속에 계시는 주여라고 했을 때 사용됐던 단어가 테힐라입니다. 테힐라라고 하는 그 단어 새 노래로 새 테힐라로 그를 테힐라하며 즐거운 테힐라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들이 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새 노래란 것이 뭐냐 새 방언이라고 해도 새 언어라고 해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여태까지 해오던 것이 아닌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나온 그 내용 이제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외쳐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동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누군지 아시죠? 목까지 벗어졌잖아요. 그 인양반이 찬양을 할 때 이런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혼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 배우셨죠? 아셨죠? 이제는 행할 수 있으시죠?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도 이것이 영으로 하는 건지 혼으로 하는 건지 육으로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 다시 시작하면서 보았던 존귀한 어린 양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이 다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불러지는 찬양 중에 손을 들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부르거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다음 시간에 영과 혼과 육의 연결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어떻게 영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내 혼을 영에 의하여 지배받게 하며 그것을 통하여 내 육이 영의 그 명령을 순종하며 가는 것을 함께 배우는데 이 찬양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저희들에게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특권을 허락하사 오직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적이고 지금까지 우리 혼적인 것을 떠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을 받으시고 찬양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하여서 북한과 중국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으로 외부 정보가 유입될 때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시다. 황해남도 해주 4군단 지휘부 통신기재 수리소에 복무하는 김모 중자와 전모 중위가 자체 조립 라디오를 주문받아 지휘관들이나 군인 사택에 수십 대씩 돈을 받고 팔았다. 이것으로 4군단 군인들이 사택에서 각종 외국 방송들을 듣다가 발각돼 법적 처벌됐다. 북한군 총정치국 집중강습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6월 황해남도 청단군에서 텔레비전 채널 고정장치를 풀고 한국 영화와 뉴스를 몰래 본 농장원 두 명이 공개 처형됐다. 앞서 4월에는 평양시에서 세계 소식과 거리 풍경 등이 담긴 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적발된 정찰 총국 소속 군관이 공개 처형됐다.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유입 유포 행위가 크게 위축됐지만 여전히 외부 정보에 대한 갈망이 커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동일부에서 주최한 북한 주민의 외부 세계 정보 접근 여건과 증대 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대북 복음 방송을 듣는 북녘의 지다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통해 생명의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정보보다 복음이 보내져 북한 주민이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당신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당신의 규범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을 미워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5절 말씀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녘의 백성을 위해 간구합니다. 읽는 자에게 등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내부로 계속해서 보내지게 하소서. 또한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생명이 위태로운 북한 성도들을 보호하사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은혜를 주소서. 북한에 매일 송출되는 복음 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철의 장막 안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안정케 하시고 선명한 전파로 수신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방송을 통해 북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과 믿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참 소망의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중국 정부의 강화된 교회 핍박을 멈추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배당 전면에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의 교회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교회와 사역자 그리고 선교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한 체제 구축이 점점 더 확고해짐에 따라 교회 탄압의 강도가 날로 대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 탄압의 다양한 형태가 종식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그는 소위 신이라는 모든 것과 모든 숭배의 대상을 대적하고 그들 위에 자기를 높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언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정부와 위정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스스로 높아진 시진핑의 사진을 걸도록 명령하고 헌금을 비롯한 교인들의 출석까지 간섭하고 보고케 하는 중국 정부의 교만한 악행이 중지되게 하옵소서. 교회당 예배당을 빼앗거나 문을 닫아 흩어지게 하고 믿는 자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조사하고 불이익을 주는 죄악을 그치게 하옵소서. 18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일학교도 운영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사 중국에서도 모든 교회가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들까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당연히 중국 땅에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그 땅의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로 기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샬롬 예루살렘을 우리 세 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아멘. 예루살렘의 평안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던 것처럼 우리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선교사 가족들,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하여서, 또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마스에 납치된 사람들 중 50여 명의 어머니들과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이 수감자 교환과 휴전을 조건으로 풀려나는 협정이 체결됨에 감사합니다. 납치된 인질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휴전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보내온 기도 제목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제가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메시아닉 교회와 한국인 사역자들을 포함한 현지의 많은 믿는 이들이 현지의 군인, 비난민 등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게 하소서. 우리 네 번째부터는 다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자에 있는 천여 명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20명 이상이 폭격으로 사망했지만 하마스의 대량 학살을 두려워해 남쪽으로 이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전쟁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전쟁으로 애통과 가난 가운데 찬 사람들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뒤덮이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이 되게 하소서. 예수 메시아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공간들 또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는 자들, 방송으로 들으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께 영으로 나가 기도하는 것이 찬양으로도 기도한 후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그 북한과 중국과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한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기도케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당하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정말 그 고통당할 것 같이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숨어서 예배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각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